어떤 분들은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아니,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좀 신앙적으로 무리수를 쓰다가 결국 이단에도 빠지고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조급해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김 목사야, 조급해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걸거든요. 근데 그게 잘안 돼요. 막상 현실에 제가 들어가면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면서도 제 자신이 마음이 서두르거나 행동을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아,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거구나라는 것을 자주 느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같이 또는 우리의 삶에 이 조급함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겠다. 오늘도 노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홍수가 시작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노아 가족들을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홍수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다수가 지지하는 많은 숫자가 의견을 내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슈퍼컴퓨터 수천 대가 서로 논의를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는 사람의 숫자나 다수의 논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 안 해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들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표준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자, 비가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내리던 비,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밑에서도 터지고 그리고 강과 호수와 바다가 범람하면서 말 그대로 총체적인 멸망의 징계가 이 땅에 40일 동안 연속됐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비와 땅이 흔들리고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이 땅의 생명체는 누구도 살지 못했어요. 하늘의 새도,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리고 어떤 육중한 동물도, 인간이 자랑했던 그 찬란했던 문명도 그 물속에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비가 멈췄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멈추자마자 하늘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제 비가 멈추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바깥에 비가 멈췄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지구는 여전히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비가 멈췄다고 해서 바깥으로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배가 흘러가는 대로, 물길 따라 흘러가는 대로 기다려야 되고, 물이 다 줄어들어서 다시 땅이 나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한없이 그것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말 그대로 언제일지 모르는 막막한 기다림을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 되는 날, 비가 그친 지 110일이 되는 거죠. 갑자기 배가 막 흘러가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산봉우리였던 아라랏산의 봉우리에 배가 부딪히게 됩니다. 드디어 가장 높은 아라랏산의 높이는 한 제가 알기로 5,7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산 봉우리에 부딪히면서 배가 멈추지요.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지구상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듬성듬성 다른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직감적으로 아, 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뒤면 물이 빠져서 이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설레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디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뭘 먹고 집은 어떻게 짓고 이런 상상들을 노아의 가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부푼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던 어느 날 성경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건 하나를 오늘 소개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끄덕이면서 아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넘어가는 성경인데 저는 요 장면을 평범한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 여러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산봉우리들이 보인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 노아가 배 안에 있던 까마귀 한 마리를 붙들고 창문 밖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내면서 밖에 세상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렇게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이게 평범한 사건이잖아요. 어? 노아가 새 한 마리를 날려보냈대. 저는 이 사건이 평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주를 지을 때 설계도도 하나님이 그려주셨어요. 어떤 나무와 어떤 재료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3층으로 구조를 만들고 동물들을 어떻게 어떻게 칸칸이 채우고 뭐 모든 걸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갈 때 방주 안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남은 시간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발을 밟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왜 노아는 중간에 굳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눈으로 땅을 확인하고 싶어서 새를 날려 보낸 걸까? 그 이유는 노아가 지치고 힘들어지면서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바깥에 온통 세상이 물로 다 뒤덮여서 지진과 해일과 모든 것이 막 엉망이 돼서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안에서 방주 안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유람선을 타고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방주 안에 생명은 지켜졌지만 그 안은 전쟁터와 같았어요. 수없는 동물들이 우러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수없는 동물들에게 먹이와 그들의 배설물이 주고받아지면서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악취와 불결한 위생들 이런 것들이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노아는 가족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 많은 동물들을 그리고 전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니 노아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처음에는 잘 견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아도 인간인지라 지쳐가고 힘들고 갈등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창문 너머로 물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노아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바깥에 물이 빠지고 있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에 언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왜 이렇게 물이 빠졌으면 이제 어딘가에 산이라도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까마귀를 띄운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까마귀는 육식성. 그래서 아마도 까마귀가 날아가서 썩은 시체들 더미 위에서 그 시체를 쪼아먹으며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잊고 그냥 거기에서 날아다니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를 기다리며 이 노아는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번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돌아오기는 하는데 땅에 흔적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더 마음이 조급해진 이 노아는 다시 세 번째로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날 저녁 세 번째로 날아갔던 이 비둘기가 갓 피어난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자, 이건 어디선가 지금 그게 산이 됐든 땅이 됐든 이 지구의 육지가 산이 말라가면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소식을 이 비둘기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아가 그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가 자기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 조급해서 바깥의 세상을 알고 싶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런 결과물을 지금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 순간 자기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한 총체적인 주제가 1절에 나와요. 자, 1절을 우선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지금 노아가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가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올리브가 이렇게 비둘기 입에 물려오는 이런 내용들을 노아는 자기 스케줄로 자기의 방법으로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 8장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생각해 주신다, 보살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잊고 있다가 아 맞아 맞아 거기 노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늘 어느 때든지 한순간도 그 노아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면서 기억할 때 쓰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이 자카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절대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카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 안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억하심,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어떤 생명들이 병들거나 죽었다는 기사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 방주 안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안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할 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노란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바깥의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고 멸망당할 때 우리 방주 안에 나와 이 동물들을 지켜주셨는데, 기억하셨는데, 자카르 해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를 보면서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가 노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노아야,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물, 이 홍수에서 너희를 지켜준 것 다 누가 한 거냐? 바로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조급하고 바깥의 일이 궁금하고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늘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가 되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노아가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바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급했어요. 서둘렀어요. 그런데 막상 바깥의 상황을 알고 나면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지? 라고 하는 후회와 회개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노아는 영적인 조급함을 내려놔요. 그래,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이거보다 더한 시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려왔는데 내가 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못 기다리고 왜 이렇게 조급해하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 비둘기를 내보내는 건 가서 바깥을 정탐하고 와라가 아니라 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생명이 살고 있으니 네가 먼저 가서 네 생명을 살아라라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세 번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바깥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게 확인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시간을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시간표에 맞추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홍수가 나고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때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당장 내 환경에 변화가 없으면 우린 조급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조급하고 예배하면서도 조급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 조급해요. 하나님, 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 오늘 지나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조급해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원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유혹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실족하는 게 뭐냐? 내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카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너 거기 있었지 참 몰라서 미안하다 너 잠시 내가 잊었는데 지금 보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게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자카르의 은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질병,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자카르 하시니 여유를 갖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에게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잎사귀가 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듯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작은 잎사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작은 잎사귀고 우리 가정의 작은 잎사귀고 우리 삶의 작은 잎사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정의할 때 저는 제가 그런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소위 그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대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자꾸 지연되지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연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흐름은 기다림이에요. 광야 40년,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주제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제는 뭐냐? 포인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고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노아는 다시 여유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조급함이 올 때마다 막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올 때마다 자카르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 아니야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그 단어를 되뇌이면서 그는 조급함을 이기고 묵묵하게 기다려요. 그러는 사이 바깥에서는 마치 세면대에 채웠던 물이 하수구에 쫙쫙 내려가듯이 물이 시간과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다시 배가 어딘가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방주의 밑바닥이
어디에 긁히는 소리와 함께 탁 멈춰집니다. 드디어 배가 땅바닥에 닿은 거예요. 비가 그친 지 딱 열 달 만인 그 다음 해 1월 1일 배가 드디어 물이 다 빠지고 땅의 바닥에 걸립니다. 이때 노아의 식구들이 그 창문을 뜯고 바깥을 보기 위해서 바깥을 처음으로 창문을 뜯고 이 바깥을 보는데 온 지면에 물이 다 빠져서 산의 모양, 여러 가지 뭐 바위들의 모양, 그리고 이 평지 파이고 엉망이 된 이 자연이지만 그런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다 빠진 거예요. 이때 노아와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다. 그 희망에 저마다 각자의 소리로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질 급한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빨리 방주문 열고 나갑시다. 1년 넘게 바깥의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바깥의 공기를 쐬지 못한 이 모든 생명들은 1년의 사투를 벌인 그런 보상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흥분한 가족들과 동물들이 문 쪽으로 막 돌진해 내려가는데 노아가 점잖은 목소리로 가로막지요.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이제 물이 없습니다. 배가 땅에 닿습니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들떠서 나가려고 할 때 노아가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고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실 거다. 이미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대로 비둘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됐어요. 노아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가족들이나 동물들이 이제 땅에 배가 닿았으니까 나가자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깥에는 물론 비가 그치고 환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쾌적한 환경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나갔다면 그들이 밟는 땅은 땅이 아니에요. 그건 뻘과 같은 땅이에요. 지금 이 배가 땅에 닿았을 때 이 육지는 물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뻘처럼 축축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나가면 비록 땅이지만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동물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상태에 나갔다면 그것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바람이 불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빛을 받아서 그 땅이 다시 자연의 원래 상태대로 가장 쾌적한 상태로 마르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지금 열면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이맘때쯤이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 그때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더 최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땅에 닿은 지 50일이 훨씬 지난 2월 27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그 뻘처럼 축축했던 땅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명이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주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유명한 말씀
밖으로 나가거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 따라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1년 10개월 만에 드디어 땅을 밟는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거닐며 동물들은 동물대로 짝을 지어 각자의 보금자리로 새는 날아가고 동물들은 뛰어가며 흩어지는 모습 속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성경은 끝이 나요.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그 안의 과정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방주 안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언제 나갈까 조급하다 보니 한때는 그 유혹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가족들끼리 의견이 달라 다툰 적도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자.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딱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 왜 나한테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오늘도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8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거절당했어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을 선포하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도 그때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소원하던 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겠구나. 오히려 그때 응답받지 못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쉬웠지만 돌아보니까 그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가 소원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복입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게 복입니다.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거지? 조급하다면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따라 합시다. 기다림의 응답.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기다림의 응답을 손에 붙들고 그 응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를 만나는 거룩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